더 깨끗한 수돗물을 위해 우리 집 수도관과 물탱크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우리 동네 수질 정보를 찾아보니까 수질이 좋다고는 하는데 우리 집에서 나오는 물도 깨끗할까? 글쎄, 정수장처럼 우리 집 수도관이나 물탱크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관리해주고 있지 않을까? 너희 잘 모르는구나. 내가 알려줄게. 수도관과 물탱크는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거주민이 직접 관리해야 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 정수장에서는 여러 가지 단계에 거쳐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지만 정해 수도꼭지에서 이물질 등이 나오는 건 수도관이나 물탱크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덜어 있지. 아,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거야? 법적으로 아파트같이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건물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세척하도록 되어 있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건물의 급수시설은 소유주나 관리자가 직접 세척하고 관리해야 하는 거지. 가정의 수질이 궁금한 경우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신청해봐. 그리고 여러 지자체에서 더욱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옥상물 탱크 철거 및 직결급수, 노후 옥내급수관의 교체, 갱생 공사비도 지원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 관할 상수도사업본부 또는 수도사업소로 문의해봐. 깨끗한 수돗물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구나. 알려줘서 고마워. 당장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부터 신청해봐야겠다. 수돗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또 찾아올게. 안녕!